분쟁의 땅 가자지구. 한쪽에 팔레스타인 마을이 있고 벌판을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습니다. 정착촌 망루에서는 이스라엘군이 24시간 주변을 감시합니다. 지금 이렇게 황량한 벌판이지만 과거 여기에는 농장과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착촌의 안전을 위해서 정착촌 주변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파티마 할머니는 정착촌이 들어서는 것을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자기 집도 철거하려 했지만 왕강이 저항 끝에 철거를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집 앞 포도밭을 폐허로 만들었고 지금은 아예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I can reach until here, there I can't go. 정착촌 주변에 접근했다가는 총알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초소 쪽 담벼락에는 곳곳에 총탄 구멍이 있습니다. This is from the shooting from the staff. 총알이 문을 뚫고 들어와 집 안에 앉아있던 손자가 맞기도 했습니다. 정착촌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이다 할머니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할머니에게 정착촌의 철수는 공포와 비극의 끝이자 새로운 희망을 의미합니다. 가자지구에서 유태인 정착촌 때문에 집이 부서져 거리에 내몰린 사람만 2만 3천여 명입니다. 저항운동으로 숨진 사람은 팔레스타인인이 3천여 명, 이스라엘인도 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유대교 예배당 건물에서 정착촌 철수에 반대하는 유태인 강경파들을 경찰이 물대포를 쏘아가며 진압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강제 철수에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착촌 바깥에서도 강경파 유태인들이 정착촌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끊임없이 계속된 유혈사태, 그리고 점령지에서 철수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샤론 총리는 지난해 일방적인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60%는 이런 결정을 찬성했지만 40%는 반대했습니다. I don't think anyone in Korea, in the South, would willingly give away land that's their land. And even for peace, but with nothing for return. If we're just going to keep on giving land, we're just going to keep on giving more and more and more. There's no borderline. 이스라엘 정부는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21개 정착촌 모두를 성공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철수를 맞이한 팔레스타인인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무장단체 하마스는 자신들의 투쟁이 이번 철수를 가져왔다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بعد أن استلفت كل الوسائل في قتل شعبنا وتدمير مقاوماته الآن هو يفشل أمام أسطورة المقاومة التي رسخها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가자지구 회복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향해 큰 진전을 이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으로 점령당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돌려받아서 독립국가를 세우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이 중동평화, 이른바 로드맵이 중단됐고 유혈 충돌만 거듭하다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옛 땅을 회복했습니다. محكوم بالقانون يسود الأمن وقادر على إحداث تنمية حقيقية تحسن من حياة الناس وأن يكون ذلك خطوة يعني أولا وأن 그러나 앞길이 쉬운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빈곤입니다. 가자 지역 14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2는 전쟁으로 고향을 빼앗겨 쫓겨난 난민입니다. 한 방에 11명이 함께 사는 이브라임 가족도 난민입니다. انا عندي اربع اولاد وثلاث بنات. وايش انت بتشتغل؟ كنت اشتغل عامل في اسرائيل والحين قاعد. 가자 지구의 실업률은 40%를 넘습니다. 어린이들도 거리에 나와서 돈벌이에 나섭니다. 과자를 먹고 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과자를 팝니다.
قديش بتعملوا مصاري باليوم؟ تقريبا 5,000. 가자 지구 빈곤층은 전체의 60%에 이릅니다. 인티파다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자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이동이 줄면서 경제는 피폐해졌습니다. 정착촌이 철수했지만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경제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분쟁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요르단강 서안의 한 언덕 위에 깨끗하게 정리된 마을이 있습니다. 3만여 명의 유태인이 모여 사는 정착촌입니다. 이 정착촌 한쪽에서는 새로 3천 가구를 확장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중동 평화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기를 포함해서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 120곳에서도 모두 철수해야 합니다. كما انتصرنا في غزة سننتصر إن شاء الله في كل أنحاء فلسطين بإذن الله. 그러나 여기 정착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Give them a little part of your nail. They'll want the finger. They'll want the hand. They want the arm. They want the whole body. They want us in the end in the sea. So nothing has changed. So why did we do that? That is what I say. So when I saw you guys filming Malé Adumim, I say, don't think we're gonna be like Gush Katif. No way. Okay. 동예루살렘에서도 분리장벽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철수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점령지를 더욱 강화하는 격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كما استمرت كل الشعوب المحتلة بالمقاومة حتى دحروا الاحتلال عن أرضهم سنستمر وهذا من حقنا وهذا ما كفلته كل قوانين وشرائع الدولية.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해체되고 테러 위협이 사라지기 전까지 평화 협상을 할 수 없다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뿐입니다. 유태인의 고난을 상징하는 통곡의벽, 가자지구 철수를 맞아서 여기를 찾는 유태인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자지구가 신이 준 땅이라며 철수를 비난하는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God took this country from the seven nations and gave it to the Jewish people. And this was a promise from God to Abraham Avinu that we are going to have this country forever. This country is a holy country and the Jewish people are holy people. 이 통곡의 벽도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이 벽 위에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그 위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 이슬람의 성지인 황금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에 종교적 갈등까지 겹쳐서 평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해 보입니다.